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14일 연중 제2주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깊이 볼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개파라고 불릴 것이다. 개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대상이나 사물, 자연을 대할 때 1차적 차원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기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다면 볼 수 없는데 눈을 뜨고 있기에 보인 것입니다. 이런 1차적 차원은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고 있지만 보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봤잖아, 같이 보고도 딴소리하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2차적 차원은 보는데 깊이 보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순간을 촬영하고 그 모습이 뇌에 입력되는 순간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히 본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3차적 차원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깊이까지, 그 이면까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하신 말씀과 시몬을 눈여겨보며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1차적 차원을 넘어 3차적 차원으로 보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 될지 예견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물을 대할 때 함부로 하는 것은 1차적 차원에 머물 때입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터지는 대로 함부로 하는 태도는 나쁜 습성입니다. 오늘 생활 속 실천은 눈에 거슬리는 것, 잔소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며 마음 닦을 기회가 왔음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행동으로 부족함을 채워줍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